쓰러지겠다. 쓰러지겠어. 하체 막 풀리고 막. 목소리 톤도 다운됐어. 너무 힘들어서. 마누라. 내가 좀 출출하네. 안 돼. 아까 선생님 말 못 들었어? 뭐.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된대잖아. 저렇게 운동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플까. 앉아봐. 내가 물 한 잔 맛있게 타줄게. 가만있어. 너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지 말이야. 너무 그렇게. 이게 뭐야? 여기 다 먹을 거 처음 다 내왔어, 이게. 치웠나보다.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치웠어. 싹 다 치웠어. 어떡해. 버렸어. 뭐야? 싹 다 버렸어. 뭐 하는 짓이고, 지금. 오빠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. 그러니까 내가 싹도 없었어. 이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먹는 거야. 모조리 다 없애주겠어. 이제부터. 오빠의 사랑, 탄산음. 어디로 숨길까요? 사실 있으면 먹게 되고 없으면 안 먹는데 맞아. 나는 왜 저기서 현선 씨 입장이 돼야 되는데 준혁 씨 입장으로 자꾸 먹어가지고.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. 금단정세가 일어난다고. 아니 지금 실크 운동하는 거 같은데. 살살살살 끊어줘야지. 그걸 갑자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이때까지 사람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너지면 이렇게 정신도 같이 헷가닥 간다고. 다 없앴네.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. 예민해졌어. 아니 뭐가 없애야지 그렇게 그냥. 콜라를 오빠 여기 내가 건강식으로다가 챙겨줄게. 뭐 챙길 건데. 이렇게. 내가 다 준비해놨어.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확 끊고 그러면 곤란하지. 샐러드랑 섭섭하지. 조금. 그래 저거 먹으면 되겠네. 계란 삶은 거. 이거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근데 이거. 근데 오빠 이 빵은 걷어내야 돼 탄수화물이. 아이 좀 그만해라 저. 아이고. 야 이 꼴랑이 이거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 사람아. 왜 선생님 말 듣기로 했잖아. 운동하고 먹을래? 여기서 운동해 그럼. 사람이 다 먹고 살자 가는 건데 먹는 거라도 먹게 해줘야지. 아이고 선생님. 진짜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사람이 말이야. 진짜 예민해졌어. 먹을 거라도 좀 주고 해야지. 먹고 죽잖아. 콜라 이거 배추 떼기하고 이거 뭐야 이거 이 빵뚜가리 이거 얼마 된다 이것도 못 먹게 하고. 에이. 화났어. 섭섭하네 진짜 마누라 진짜. 너랑 안 놀아 이제. 너랑 안 놀아 지금 안 놀아가지고. 진짜 화났어. 진짜 화난 거야. 오빠가 진짜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. 이렇게 예민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. 다이어트가 진짜 힘든 거긴 한가 봐요.